구독을 눌러주세요. 레디 A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디 A카드입니다. 이번에도 강아지를 접을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색종이 한 장으로 약간 쉬운 불독을 한번 접어봤었잖아요. 앞다리 접고, 앞다리 두 개 접고, 앞다리 접고, 뒷다리 접고, 고 접고, 얼굴 접고, 귀 접고, 꼬리 접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진짜 같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짜잔! 바로 이 보더콜리 접을 거예요. 좀 자세히 보시면 얼굴 접고, 귀 접고, 앞다리 두 개,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꼬리도 있고. 좀 자세히 볼까요? 뒤에서 봐도 진짜 보더콜리 같고, 앞에서 봐도 진짜 보더콜리 같고, 옆에서 봐도 진짜 보더콜리 같고, 위에서 봐도 진짜 보더콜리 같고, 아주아주 진짜 같은 보더콜리예요. 이 보더콜리는 색종이 한 장으로 자르지도 붙이지도 않고 접은 보더콜리예요. 근데 이 보더콜리는 접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고요. 한 몰 접기도 해야 되고, 토끼 접기도 해야 되는 진짜 같지만 어려운 보더콜리입니다. 자, 그럼 저는 뭐 알려드릴게요. 자, 보더콜리는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자,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마른 몸 모양으로 돌려서 이 부분을 이 중심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는데, 이때 자국만 남게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자국이 생겼죠? 자, 이제 요 꼭지점이 요 자국을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 또다시 자국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자국이 생겼어요. 이번엔 반대로 요 꼭지점이 요 자국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선이 요 부분을 한 적당량을 접어주세요. 접었을 때 한 요만큼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다시 펼쳐주시고, 이번엔 반대쪽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시고, 여기 두 개 부분도 펼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요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여기 부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보조선에 맞춰 여기 뒤로 접은 다음 이렇게 비스듬히 접었다가 다시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는데, 반대쪽도 이렇게 보조선에 맞춰 접고 접었다가 비스듬히 접었다가 다시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모양의 자국이 생겼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펼쳐서 자, 여기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 접어서 이렇게 벌리며 눌러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곡선이 중심선, 요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요 선이랑 만난 선이 다시 윗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됐죠? 그러면 이번엔 뒤집어서 다시 요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계단 접기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을 항몰 접기를 해줄 거예요. 좀 어렵겠죠? 자, 그럼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 부분을 펼친 다음 자세히 해줄게요. 자, 일단 요 부분은
안으로 요 부분 다시 튀어나오고 요 부분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를 반복해 주세요. 반복하면서 저어주세요. 요 부분 이렇게 꾸깃꾸깃하면서 요 부분을 절대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안으로 숨겨서 잠깐만 여러분, 제가 안 말씀해드리는데 한국식이 하다 여기가 찢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뭐 어쨌든 항모조끼가 되었습니다. 일단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토끼기조끼라고 보는데 잘 보세요. 저희 여기 부분을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조선으로 모아서 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잠깐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먼저 대각선으로 접었다 편 다음 자 일단 요 선들을 모아서 토끼조끼를 난 다음 자 일단 이번엔 여기 부분도 여기를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서 요 부분 전체를 감싸서 토끼기조끼를 내준다 해줍니다. 요 부분도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토끼기조끼한 부분이 볼록골리 꼬리에요. 꼬리 이제 자 그럼 여긴 머리가 되겠죠? 자 여기 여기 두 개 부분은 앞다리가 될 거고요. 자 일단 이번엔 요 부분 틈을 벌린 다음 여기 부분을 꼬집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 접어서 세 갈래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일단 어쨌건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위에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보더콜리의 구조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접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쉽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요 부분 한 여기 벌려서 여기 적당량을 접어주세요. 여러분 확대해서 한 요만큼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잠깐만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부분이 절대 여기가 꼬리고 여기가 머리예요. 한 머리 쪽으로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저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이것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반대쪽은 아예 내려줘 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엔 여기를 벌려서 이 체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 잘못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잘못한 점이 있어요. 다시 이해해 주세요. 저 여기 부분을 일단 다시 구조 상태에서 다시 구조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여기 부분을 벌려 접고 이렇게 접고 여기 부분 적당량을 숨겨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일단 여기 부분을 이제 이 체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여기 부분을 이제 올려 주세요. 이 부분을 접어서 여기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보이시죠? 이렇게 숨겨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 적당량을 올려 적어주시는데 한 요만큼 올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 이렇게 저었다 펴서 꺾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너무 내려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놔서 넣어주기만 하면 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짜잔! 바로 이 보더콜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접지 않았어요? 엄마 자꾸만 이게 떨어져. 여러분 모두 성공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 보더콜리를 접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